연승님, 레블라 V3 재팬. 레블라 V3 재팬. 요거 다음 모델인가요? 그건 것 같은데. 이런 모델을 신고 있는데, 발 아치. 여기에 중족부에 물집이 생기는데, 족청이 안 맞는 걸까요? 물집이 생겼다 없으면 다시 신어 또 생긴다. 안 맞는 거죠, 물론. 사람의, 제가 며칠 전에 이마트 트레이드를 갔는데, 거기에 뭐 깔창 비슷한 뭐 어떤 걸 파는데, 사람의 이 아치의 모양을 세등분 형태로 해서 이렇게 발의 모양을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걸 봤었어요. 그리고 사진을 찍어 올라 그러다가 좀 쪽팔려서 그냥 왔는데 뭐 때문에 찍으시냐 물어보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. 뭐 축구와 리뷰하는데 필요하다 뭐 찍는다 이렇게 이야기도 그러니까 그냥 오긴 했는데 아치에 사람 그러니까 그 축구와 리뷰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발 모양이 그 다음에 어떤 축구화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축구화의 라스트 형태가 그 전문적으로 리뷰를 하는 사람들 걸 보질 않으면 신발의 라스트 단순하게 볼이 좁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브랜드의 라스트 형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는 거에 따라서 각 개개인마다 어떤 축구화를 통해서 느끼는 착화감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하세요. 그러니까 이 축구화를 신고 누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면 아 이 축구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게 좋은가 보다 하고 나도 산다 이거죠. 그런데 리뷰를 보고 사는데 리뷰를 보고 신었는데 아치에 물이 생겨요. 아 물집이 여기에.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신발의 바닥에 있는 아치 구조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여기가 만들어져 있고 힐 그 뭐죠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있고 그 위쪽에 있는 아치의 구조 형태에 안쪽을 이렇게 만져보면 신발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 옆쪽이 형성되어 있냐는 걸 우리가 대강은 알 수 있잖아요. 신어보면. 그러면 여기에 걸린다고 하는 거는 우선 본인의 발의 아치 쪽에 살의 두께 뭐 이런 것들하고 여기에 있는 어퍼의 뭐랄까 표면에 느끼는 그 소재라든지 어떤 그런 특징적인 요인에 의해서 안 맞다는 거죠. 기본적으로. 이거를 본인의 아치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죠. 신어봐서 잘 맞았더냐 안 맞았더냐. 근데 이제 발의 물집 부위가 특이하죠. 이 연승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물집이 생긴다는 건데 물어보고 싶은 게 사이즈를 딱 맞게 신었는데도 그런 건지 아니면 사이즈를 약간 크게 5mm나 이렇게 본인의 발보다 좀 크게 신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.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발에 딱 맞게 신게 되면 사실 발이 어퍼 내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낮거든요. 그리고 이제 표면이 만약에 그 운동장의 상태가 괜찮으면 발이 안쪽에서 밀리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도 낮아지죠.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물집 가능성이 낮아져요. TFR을 신고는 이 발바닥 물집이 잘 안 생기는데 일반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지나친 그립이 없기 때문에요. 그러니까 스터드에 의한 지나친 그립이 없으면 발이 강하게 힘을 받으면서 정지를 하거나 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발이 전반적으로 안착이 되거나 지면에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거나 뭐 그 저 방향 전환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강한 발바닥의 밀착에 의한 마찰이 발생치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TFR는 TFR의 스터드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발바닥에 마찰 그 물질 가능성은 적어져요. 근데 그런 식으로 적어지게 되면 사실상 발 뒤꿈치도 물집 생길 가능성이 낮아지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TF가 편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알고 있는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그 물집이 많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대개 보면 어쨌든 스터드가 있는 형태 신발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아슬레타다 미즈노 모렐리아 뭐 살라다 이런 걸 신고 발 뒤꿈치가 심하게 까져서 물집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죠. 잘 그거는 이제 거의 그 소재에 의해서 사이즈가 잘 안 맞거나 뭐 그런 경우에 간혹 생길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스터드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덜하죠. 우리 훈님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뭐 아스 인젝터를 신고 인젝트 같은 TFR을 신고도 이제 물집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들었거나 그랬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일반적으로 TFR을 그 정도 타이트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신는 경우는 없죠. 보통 편하게 신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
물집의 부위가, 물집 부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, 아치 쪽에 이 물집이 생겼다. 그거는, 글쎄요, 신발의 사이즈가 어떤지를 우선 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예. 왜냐하면, 아치는 어쨌든 이런 그 천연 캥거루 가죽은 부드러워지면서 발의 밀착감이 높아지게 되면 사실 그런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, 그게 이제 우리가 천연 캥거루 가죽, 그 부드러운 가죽이 주는 장점이라 할 수 있겠죠.